메모리 씨를 만나보도록 하죠. 메모리 씨 나와주세요. 자, 이제 메모리 씨가 메모리에서 로그아웃을 하시고 본체로서 또 무대에 서셔야 될 텐데 기분이 묘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라운드까지 올라가게 될 줄 사실 상상도 못했었는데 저한테는 탈락 위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진짜 파이널 라운드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결승 무대까지 오게 됐네요. 근데 한번 좀 추측해 볼까요? 메모리 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분이 맞다면 네. SNS에 염색하신 사진을 봤는데 사자 같았어요. 사자 같았어요. 그걸 이제 인정하시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본인 생각했을 때 본인이 어떤 동물과 좀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냥 지금 이 메모리 캐릭터인 고양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분이 맞다면은 드래곤 같다. 용이 드래곤 같다. 아, 용이요, 용. 이 친구 별명이 옛날부터 괴물이었어요, 사실. 괴물.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드래곤 같다. 예. 네. 아, 용... 그러면 오늘 드디어 불을 뽑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웃음소리만으로는 거의 제 친구... 맞아요. 예, 네, 그쵸, 맞아. 약간. 아, 그래서 첫 회 때 웃음소리 듣고 전원주 씨 아니냐고, 전원주 씨 아니냐고 추측을 했었어요. 아, 지금? 네. 예. 구수하잖아요. 전원주가 돼서 그렇지, 제가 굉장히 웃음소리가 이렇진 않습니다. 본체와 지금 메모리 아바타로 있어서 노래할 때와의 어떤 다른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메모리와 본체. 아무래도 메모리로 노래를 부를 때는요 조금 더 전달력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제 모습하고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나 가사 전달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네. 자, 이제는 메모리 씨의 본체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과연 스타 팔로워분들의 추측이 맞았을지 메모리 씨의 본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메모리 씨.